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미리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셋증권의 이재훈 팀장님, 좀 오랜만에 나와 계십니다.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그 지난달에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때만 해도 이 물가 상승보다는 물가 상승이긴 하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도 얘기, 올라가지만 네, 한참 뭐 논의했었죠. 경기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한창 있었고 그래도 물가 일시적이지 않겠냐 했는데 또 뭐 위로 높게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얘기가 신문 1면을 전부 다 휩쓸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미국집 물가가 좀 굉장히 예상보다 높이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10월 달에 나왔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었다가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이미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다행히도 10월 달에 우리 부채한도 협상 뭐 이런 게 좀 약간 타결이 되고 이연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데드캣 바운스처럼 쭉 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실적 발표가 겹쳐지면서 시장이 전고점 돌파했죠. 그러니까 그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강세장으로의 거의 복귀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여전히 저희는 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나타났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 말고는 아마 없으실 텐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장이 상당 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미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는 크게 이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제 가격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인식도 충분히 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뭐 높게 나온다면은 굉장히 숫자 자체도 험악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뭐 소비자도 마찬가지죠. 비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뭐 기업 실적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좋았는데요. 뭐 우리나라는 특히 중간거래, 중간무역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는 또 더더욱 악재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우려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그 특히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요즘 시장 어때라고 물어보면 너무 좋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미국이나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진짜 힘들어라고 하시면 다 국내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한국 시장에 안 좋은 이유는 오늘 뭐 글로벌 라이브이긴 합니다만. 한국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목현상 측면에 있어서 한국이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실제 주가에도 나타납니다. 코스피 그림하고 제일 똑같은 그림을 지표를 하나 가지고 와봐라 라고 저한테 만약에 질문을 주시면 수출액입니다. 한국의 수출액하고 코스피하고 거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병목이 있으니 한국 시장이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고 또 수출 항목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도 문제지만 수급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중국과 연계돼서 움직이는데 중국은 이제 규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좀 래깅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유동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달러가 지금처럼 굉장히 강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ETF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환차손을 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일 경우에는 신흥국하고 선진국이랑 놓고 볼 때는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합니다. 빠지더라도 좀 덜 빠지고 오르더라도 더 오르는 거죠. 선진국이 그런 흐름들이 좀 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마진과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마진이 안 좋으니까 미국 주가도 별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을 놓고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그 BCA 리서치에서 제가 조사가 된 것들을 그냥 캡처해 온 겁니다. 추천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S&P500이라고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은 어닝이고 오른쪽은 세일즈입니다. 어닝은 순이익을 나타내고 있고 세일즈는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S&P 500이 14%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네. 뭐냐면 3분기 실적 발표를 예를 들면 평균 한 $1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S&P 500 평균으로는 114달러가 나왔구나. 14% 정도 서프라이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보시면 83%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발표된 기업의 83%가 서프라이즈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거냐. 83%면 분기별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 회사들의 비율로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10개 회사가 실적 발표라면 8개사는 그렇죠. 8개 서프라이즈였다. 서프라이즈였다라는 거고 예. 대충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였느냐 14%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균 14%.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 게 중간 이하 밑에서 한 네 번째 정도의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몇 프로입니까? 18%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옆에 보시면 100%라고 적혀 있죠. 즉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발표된 모든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평균 18%를 우리 예상보다 더 나왔다. 네.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왔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세일즈 쪽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매출이요. 예, 테크놀로지 쪽에서 쭉 가서 세일즈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0%라고 되어 있습니다. 0%. 요거는 뭐냐면 매출론 서프라이즈가 거의 없었다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매출이 예. 없었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매출이 얼마 몇 달러 나올 것 같아라고 했는데 그만큼 나온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더 많이 서프라이즈하게 팔지는 못했는데 어닝은 시장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네. 뭐냐면 마진을 굉장히 많이 남겨 먹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예상보다 그렇게 증가는 못했는데 실적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테크놀로지 기업들 지난달에 나와서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좀 감내할 수 있는 것들은 테크놀로지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 실적이 발표된 걸 보니 여지없이 감내력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고요. 요즘처럼 금리도 좀 오르고 인플레도 좀 나온다라고 하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금융 같은 이나 뭐 에너지 이런 쪽이죠. 금융을 보게 되면 어닝이 21%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도 높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테크놀로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서프라이즈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역시 한 88%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금융이나 이런 애들보다도 사실은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마진 측면에 있어서도 방어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시장을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있고 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애들이 마진 감내력이 높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이게 3분기 실적이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격을 높여서 뭐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네. 뭐 조금 그 인플레이션에서 비용이 전가 가능한 네.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뭐 IT 그렇죠. 업종 이쪽이라는 예,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 예. 사실은 그 마진을 많이 남기는 측면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올려도 전가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진을 갉아먹는 측면들은 원자재라든지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시면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고용시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예상보다 좀 더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임금이 되게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우리가 섹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테크놀로지나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감내력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추천하는 업종은 역시 그 두 가지 그쪽 예, 그러니까 업종이 되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실 때 저희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저희가 자산 배분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에어리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좋아요? 아니면 뭐 인플레가 오면 뭐가 나빠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시클리컬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희의 자산 배분은 테크놀로지나 혁신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비중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클리컬한 것들은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테크놀로지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당 기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좋다.
근데 그 3분기까지는 뭐 이제 이미 지나갔고요. 네. 지금 4분기에서는 물가가 더 뭐 지금도 뭐 6%대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MOM으로도 거의 0.9%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네. 4분기 때는 기업의 이익이 3분기처럼 워닝 서프라이즈가 좀 힘들 거다. 네. 조금 꺾일 거다라는 전망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림을 네.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 예. 사실은 얘가 제가 예전에 항상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표를 가지고 나왔더니 잘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림으로 좀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에 어떤 그림이냐면 올해 한 2월달 연초부터 지금까지 맨 위에 있는 게 하늘색이 3분기 실적의 예상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얼만큼 실적이 나올 것 같으냐라는 건데요. 쭉 올라갔네요. 예, 지난번에 제가 10월달에 나왔을 때 그때 요 그림이 어땠냐면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실적이 30% 정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드렸거든요. 네. 정체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런가? 이게 인플레 때문일 것도 같고 요게 계속 정체되고 있다라는 얘기, 이 모멘텀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실적 발표한 이후에 30% 예상하던 것이 40%까지 10%포인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상치가 상당히 보수적이었다라는 거고 실제 까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올해 3분기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은 반대급부로 전년 동기로 떨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내년 3분기입니다. 네. 내년 3분기 보시면 중간에 청색선이 밑으로 훅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4분기는 어떨 거냐라고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이상의 이제 수익률은 계속 그 이익 증가율로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3분기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4분기에 이익 모멘텀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3분기 실적은 너무 좋았고 4분기는 안 좋겠구나라고 보실 게 아니라 계속 변동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3분기가 굉장히 좋았고 4분기도 여전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약간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내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가 밑에 있는 파란색, 하늘색, 회색, 노란색인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각 분기별 이익의 상승률이 한 5에서 한 8% 정도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는 막 두 자릿수의 성장이 매 분기마다 나타났다라고 보면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그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질 거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플레가 나온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익이 얼만큼 잘 나온지가 중요한 이유는 연준은 이미 테이퍼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유동성 효과 때문에 오른다 이런 시절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진과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지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당분간 뭐 4분기도 아직 분위기는 현재를 유지할 네.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지난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김 하우스 뷰 자체가 네네. 내년까지 뭐 길게 끌고 가진 않는다는 뷰시잖아요.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기보다는요. 네네. 이 인플레이션은 이미 우리 생활에 와 있고요.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고요. 이미 와 있고 지금 우리가 확인하면 할수록 점점점 높아지는 느낌들은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의미 있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미 가격에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있을 거다라는 것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게 앞으로 얼만큼 더 강화될 거냐 아니면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하게 인플레 수준이 좀 낮아질 거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완만해질 거다라고 일단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뭐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 저도 이제 학교 때 보고 별로 재미없어 하는 대학교 곡선. 2학년 이후로 참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예. 보면 이제 오렌지색이 공급 곡선이고 내려오는 게 이제 수요 곡선인데 뭐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뭐 사실은 소비를 좀 덜하고 그다음에 생산은 더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만나는 선이 실제로 보면은 가격이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이전은 이런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뒤에 한번 보시면 점선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서플라이 공급이 확 줄었죠. 네.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병목 현상이 있고 수요는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확 발생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계속 공급은 줄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고 조금 복잡해졌습니다만 공급은 어쨌든 병목 현상이 10년, 20년 재개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수준에서는 공급이 오른쪽 점선으로 이동할 거고 수요 곡선도 더는 늘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왜? 계속 비싸진 가격을 계속 사지는 못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서 다시 그 수준이 좀 낮아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인플레이션 좀 내려가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수요도 조금 내려간다면은 네. 기업들 내년 이익 전망은 눈높이를 좀 낮추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지수 같은 경우 S&P나 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네네. 올해처럼 화랑이기보다는 조금 완만한 상승 정도를 예상하시겠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내년도를 전망할 때 보통 보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리서치 센터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경제 전망치들을 보통 참고를 해서 올해보다 얼만큼 높은가 이익 증가율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두 자릿수인데 내년 한 자릿수니까 아, 올해만큼 상승하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 전망은 지금 우리한테 있는 정보에 의해서만 마련된 전망이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경기가 얼만큼 좋아질 거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은 금리가 될 거라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시장을 볼 때 전반적으로 다들 불안하게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올랐고 올해도 제법 많이 올랐고 그럼 내년까지 오를까 이런 부담감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익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도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테이퍼링도 한데다가 금리까지 올린다고 하니 네. 아 올해 장사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는 실제 그렇게 전망하는 부분에 끄떡거리긴 합니다만 실제 고객의 포트폴리오와 또 영업점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 저희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금리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의미 있게 줄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 거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단계적으로 의미 있게 오른 상태 그리고 경기는 물론 회복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 이를테면 실업률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완전 실업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올랐고 경기는 더 좋아지지 않은 그 조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시장이 우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언제 있었냐면 2018년도 4분기 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주식 비중을 되게 의미 있게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은 테이퍼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금리를 뭐 두 번 정도 올린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 올릴지 알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의미 있게 내년도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아직까지 주식을 팔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을 팔려는 시그널을 우리가 찾으려면 가장 큰 팩터를 금리로 네. 보시니까 예, 예. 그 미국채 금리를 좀 유심히 좀 봐야겠네요. 미국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는 사실 기준금리를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하고요. 지금까지의 예. 말씀은 근데 이제 시장금리인 미국채 10년물을 말씀드렸다라고 보면 2018년도 4분기 때 그때 시장금리가 몇 퍼센트였냐면 3%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무너졌거든요. 네, 높이 올라갔네요. 예, 굉장히 예. 많이 높이 올라간 상황인 것이고 지금 한 1.5 정도 수준이니까 일단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과거로 보면 2018년도 그리고 그 상황의 주변 상황을 놓고 보면 경기는 이미 고점을 치고 상당히 둔화되는 상황이 나타난 가운데 금리가 급등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산 배분하시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금리가 급등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같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하락하고 채권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순서가 좀 이렇게 됐는데 그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이게 그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면 나중에 게시판에 올라오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내년도에 어닝 모멘텀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 세계 자금들은 주식,
채권, 하이힐드, MMF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는 매크로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과 채권에 자금을 연속적으로 넣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의 관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노스 아메리카, 즉 선진국의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9월 중순에 한번 빠진 이후로 연속적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일 이유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뭐 꾸준한 롱으로 예. 줄이지 않고 있는 네네, 편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경기 얘기 잠깐 내주셨는데요. 전 세계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뭐 자금 운용자들이 네. 내년 경기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지금 저희가 매달 그 펀드 매니저들의 서베이라는 게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한테 여러 가지 설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짙은 청색으로 나와 있는 게 주식을 오버웨이트 하시겠습니까? 이 오버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이 참고하고 있는 벤치마크라는 게 있는데 그게 10%면은 뭐 11% 12% 이렇게 더 담을 거냐에 대한 문제 질문인데 상당 부분의 투자자들이 나는 오버웨이트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거의 한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의 투자자들이 오버웨이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경기가 강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드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 보시면 거의 0%까지 내려온 거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다르네요. 예, 예, 이거를 이제 겹쳐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주식을 오버웨이트 하지 않으려는 성향들이 강한 거고요. 예. 경기가 되게 좋아질 것 같은 응답이 많으면 오버웨이트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사실은 경기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주식은 오버웨이트 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식을 아직 팔고 있지는 않은데 전망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이슈들이 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험악한 얘기들도 나오고 예.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경기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요거는 제가 그 블룸버그를 그냥 찍어왔기 때문에 조금 보기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 검정색 선이 뭐냐면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 대비 경제 지표들이 얼만큼 잘 나올 거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예상보다 경제 지표들이 좀 안 나오는 거고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 좋아지는 건데 이 검정색 선이 바닥을 치고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이 거의 극에 달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지표들은 그 비관론 대비해서는 좀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아주 의미 있게 언더웨이트 혹은 오버웨이트를 줄이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거는 지난달에도 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번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병목 현상이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내구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요는 계속 높아지는데 아직 병목 현상이 있으면 가격이 정말로 많이 올라갈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좀 줄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 줄여줄 수는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표가 또 있습니다. 네. 표가 상당히 재밌었던 게 네. 펀드 매니저들이 마음속으로는 이 경기 안 좋아질 것 같다. 응답은 이렇게 예, 0까지 내려왔다면 사실은 최근 몇 년간 아까 보니까 잘 없던 2018년 예, 이후에 처음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포지션은 하나도 안 줄이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그 팩트 체크를 드렸던 게 글로벌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플로우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인플레이션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미 시장은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될 거다라는 걸 이미 반영한 게 지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경기가 좀 좋아지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서베이는 했습니다만 지표들은 사실 그것과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아까 내구재 쪽은 이제 소비가 좀 줄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 소비의 70% 미국 GDP의 70%가 소비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도 경기가 좋아지면 그 인플레이션은 괜찮습니다. 사실은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이 미국의 ISM 서비스업 비제조업 지수인데 이게 거의 2006년부터 거의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있다. 예, 서비스업에 대한 경기 익스펙테이션이 되게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아까 제가 내구재가 좀 줄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맨 위에 있는 그림이고 밑에서 빨간색으로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업에 대한 그 미국 사람들의 이제 지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델타 변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지금 뒤로 그 경기가 좀 밀려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들이 어떡하지라고 걱정은 합니다만 사실은 내년 정도 지나게 되게 되면 서비스업 경기도 살아나고 그런 전반적인 경기 수준들이 의미 있게 나타날 수 있고 아까 내구재 소비는 너무 비싸서 이제 소비를 줄여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목 현상도 좀 줄면서 소비도 좀 줄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에는 사실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단 그것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되게 빠르게 오른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좀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보시면 제로 금리에서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가고 지금 말씀드렸던 경기들이 회복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시사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구재 주문으로 보면 이제 소비가 그쪽에선 주춤할 것 같긴 한데 이미 많이 소비를 한 거죠. 서비스업이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니까 네. 우리가 뭐 앞으로 놀러 갈 일도 많고 네. 뭐 여행 갈 일도 많고 외식할 맞습니다. 일도 많고 그 서비스업이 경기 성장률을 어느 정도 받쳐줄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네. 갈 길 잘 가는데 맞습니다. 이 서비스업이 치고 올라가고 내구재가 내려오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도 네.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네.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때는 좀 조심할 수 있고요. 그때 보셔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피크를 치고 쭉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아마 발생이 된다. 이러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뭐 서비스 업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 성장률이 어느 정도 가니까 네네. 아직은 좀 유지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저희가 예.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게 저희는 항상 심플합니다. 이게 뭐 뭐일 때 뭐 사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구조적 성장인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더라도 마진이 유지되는 거를 3분기 실적에서 이미 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가져가셔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경기 민감주나 이런 시클리칼들을 좀 뭔가 대응을 좀 해보시자라고 하면 에너지하고 금융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못 오른 거는 여행이나 레저 같은 경우들이 최근에 그 글로벌 그 IB들이 추천하기 시작했던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나 엔터테인이나 이런 쪽은 앞으로 많아질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반드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선점을 하자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럼 질문들을 하시더라도 항공은 어떠냐라고 보는데 저희는 아직 항공은 그렇게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일단 유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 거고요. 항공기 운항하는데 그리고 아직 병목 현상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으로 해소될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리오프닝 주에 항상 항공이 껴있는데 아직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이다. 이렇게 네. 시장을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 항공보다는 엔터나 네. 뭐 아까 여행 그쪽을 좀 먼저 네. 선호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재훈 팀장님이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주식을 언제 줄여야 되는지 상당히 정말 어렵고 예측하기 힘든 문제인데요. 이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 주식시장이 일반적으로 무너지는지 그런 좀 힌트를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엔 뭐 서비스 경기가 좀 강력히 받쳐준다면은 성장률이 좀 감소하지 않을 것 같고 서비스업 성장이 더 이상 멈췄을 때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시장이 좀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어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어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